네, 그대로 한번 벗어주시고. 네. 아이고.
어려운 파트 저한테 주시네요. 저희 박정희 씨는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저 이름이 박정현입니다. 다음 곡은 박정현의 꿈의 전. 이거 하이라이트 짧게. 네. 네. 아쉽게도 이제 세상에서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벗으셔도 되는데 네, 카메라 한번 벗어주시고 네, 아이고 저 평소에 같은 본보험이 있는지 제발 소리 보여주세요 하면서 보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 문화가 1박방 김준호입니다. 김준! 회장입니다. 아, 준님! 불가방 이제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사실 제가 지금 마지막 학기여서 4학년 2학기입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좀 망해도 어차피 졸업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나왔는데 준비할 시간이 올라오니까 좀 목숨 힘들어가지고 좀 떨려서 실수를 많이 해서 조금 아쉽지만 네, 그래도 최선을 다한 것 같아서 많이 웃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학번이시잖아요. 네. 마음이, 예, 예. 자, 괜찮습니까? 네. 예, 하늘이 도와주신 거예요. 예, 주님을 떨어뜨리니까 하늘이 도와주셨습니다. 예. 우리 선배님으로서 우리 후배님한테 좋은 일을 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동아리 활동이나 그런 걸 3학년, 4학년 말 돼서 시작했는데, 1학년 때 많이 하시고 축제 같은 것도 많이 나가시고 저는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진작에 좀 해볼 걸. 그래서 많이 경험해보셨으면 좋겠고 축제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잘 즐기다 다치지 않고 돌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